어제 새벽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콜택시 18대가 진입을 시도하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 결번이었다는 건데요. 어제 새벽 2시에서 4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 콜택시 진입 시도했어요. 5에서 10분 간격으로 총 18대가 진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은 호출자의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출 번호 모두 같은 앱에 같은 번호로 호출됐다고 하는데 결번이에요. 출발지는 같고요. 타 택시 앱은 검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 관저에 진입하려 한 것인지 혼란을 틈타 다른 일을 벌이려 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 추적 중이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희한한 일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의도가 있죠. 뭔가 예. 계획적이고. 왜냐하면 저 택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호출하려면.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딱 특정해서 이용을 했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그 관저를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관저를 들어갈 수 없게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애플리케이션은 예전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택시가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계속 열 몇 번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앞에서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서 호출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경비를 쓰고 있는 경호원이 경비원이 그래? 그러면 대통령 안에 누가 호출을 했나 하고 들여보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있는지를 지금 뭐 열 몇 번 이상 계속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호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예. 이런 걸 본 걸 보면 북한과 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호에 따라서는 뭔가 행패를 부린다랄지 아니면 이제 관저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반윤 그러한 예. 세력 측에서 또 어떤 개인적 이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치밀한 거거든요. 한 번 정도는 시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저걸 18번이나 호출해갖고 계속적으로 한 것 자체는 뭔가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네. 저 밝히는 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저 호출을 한 그 전화번호 그런 관련된 사람이 외국에 중국 같은 데 서버를 두고 있으면 사실은 밝히기는 어렵죠. 네. 네. 누군가 혹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관저에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저런 일을 벌였다면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를 가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